오늘 가연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예! 예! 축하합니다. 유연 언니가 인트로 그거 해준다 했어요. 아니야. 가연아 생일 축하한다. 네. 그거 해준다 했어요. 아쉽게도 내가 인트로가 아니야. 언니 1절이잖아. 가사를 바꾸는 거야. 가연아 생일 축하한다. 축하 어 축하 괜찮아. 오 야 나 유연아 이상하다 뭔가. 그쵸. 생일 축하. 어 근데 메이크업 축하. 진짜 예쁘다. 빨리 자랑해 줘. 자랑. 감사합니다. 아 뭐야? 너 지금 팩 받으러 가려고 지금 나 토스한 거지. 맞지? 너 진짜 사실을 밝혀라. 와 이거 진짜. 땡 되자마자 저희 단톡방에 지우가 먼저 생일 축하를 해줬고요. 제가 딱 그때 휴대폰을 하고 있던 찰나에 지우가 카톡에서 아! 바로 늦지 않게 바로 까먹고 있었어? 11시 아니야. 58분 전부터 쓰고 있었다고. 네, 나는 1시간 톡도 왔어요 지우 언니. 진짜? 오 캐드보 멤버 누구누구 있나요? 언니 있어요 언니. 나밖에 없어? 근데 진짜 웃긴 건 나는 10시 좀 안 돼서부터 잠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 안 됐어? 나 8시 반에 그래서 눈 떴는데 2시에 카톡이 있길래 아! 이러고 감사하다고 다 보냈죠.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오다이는요 저희 디스토피아 3부작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담았고요. 또 모든가의 그 누군가의 그 속에 내면에 들어있는 디스토피아를 찾길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곡입니다. 정말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숨은 비밀을 봐 오다이 더 깊이 빠져들어 봐봐 에다가 힙합을 섞어서 뉴 메탈 장르를 한번 개척해봤어요. 맞아요. 드림캐쳐 다운, 드림캐쳐스러운 득해가 득해했다. 스러운 그런 노래죠. 저희는 항상 득해가 득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 드림캐쳐니까.